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극장 중 하나로 선정된 진주섬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진주섬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18호로 지정되었으며 일명 축석섬이라고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김시민 장군이 외군을 대파하여 임난 3대 처중의 하나가 벌어진 곳이며 1593년 6월 외군의 제침 시에는 군거민 6만이 최후까지 항쟁, 장렬한 최후를 마쳤으며 이때 논개는 적장을 안고 남강에 투심하였다 합니다. 진주성에는 촉성류, 의기사, 임진대첩대사수매단, 공북문, 영남포정사, 진주성, 비석군, 경전사, 국립진주박물관, 청렬사, 호국사, 서장대, 의안 등 많은 문화유적들이 경매에 흩어져 있습니다. 촉성류는 2012년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구단에 선정될 만큼 건축미와 풍경의 아름다움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촉성류에서 남강과 함께 내려다 보이는 경치도 아름답지만 강 건너편 남경동 강변에서 바라보는 야경 또한 몹시 아름답다 합니다. 논개에 의하면 논개가 왜 잠을 껴안고 남강에 끼어든 바위입니다. 논개는 축성류에서 벌어진 예루에 참석하였으며 열 손가락 모두의 가락지를 뜬 채 남강의 바위로 외장을 보이며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들었으며 논개의 의로운 행동을 기르기 위해 진주지방의 양반들과 백성이 이 바위를 의안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촉성류 옆에는 논개의 사당인 을기사가 있습니다.